오늘 시장에서 더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확인할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를 함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HMM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골랐던 HMM.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들의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시초가 매수가로는 19,15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목표 가격 21,000원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MM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주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0.5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19,2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의 추세 자체가 HMM 주가 흐름이 턴어라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이는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가총액 충분하고 거래대금도 충분한 양질의 좋은 종목을 골라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네, 미스터블루 오늘도 시세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미스터블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네. 청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종목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온라인 만화 콘텐츠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만화나 웹툰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웹소설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부각을 받게 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에 네이버 웹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빠르면은 다음 달 7월이죠. 7월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이 이제 흥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밑에 서브로 있는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웹툰 관련주들과 비교해서 미스터 블루만 가지고 있는 살짝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회사 중에 그 엠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설회사, 정확하게는 블루포션 게임즈라고 하는데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에오스 블랙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이 게임이 현재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 쪽에서 밝히는 바로는 이번 달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수급이 웹툰 관련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스 신작 자회사의 신작 게임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에 대한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시각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조종도 마찬가지로 나왔죠. 조종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구간대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매물대 상단이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오늘 갭상승했던 현재가에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상단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가격인 2,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감 모멘텀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상승 추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